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1.17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챔피언의 티어는 챔피언의 승률, 픽률, 밴율,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깁니다. 픽률 0.5% 이상을 기록한 챔피언만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티어리스트라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카밀과 피오라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두 자루의 칼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랭에서의 스플릿 전략은 분명 난이도가 높은 플랜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OP급 활약을 보인다는 것은 두 챔피언의 체급이 얼마나 높은지 캐리력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적도 둘이 비슷비슷하죠. 직접 너프를 최근 받기도 하였고 심파자 너프도 이번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치명적인 흠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1티어를 계속 사수하고 있는 세트가 오히려 더 신기해 보이기도 하네요. 최근 선열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선열 세트 빌드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밟은 세트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티어를 보시면 잭스와 쉔의 티어가 꽤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파자가 너프를 받자 잭스의 경우 트포 빌드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당장에 심파자를 활용할 때 지속 딜교용으로 산다기보단 심파자 효과를 활용하며 치고 빠지는 식의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프 체감이 덜 했던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쉔은 떡상 영상에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죠. 우선 최근 탑라인을 지배하는 픽들을 상대로 되게 뽑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너프도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열 포식자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열을 메인으로 쓰는 챔피언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챔프가 있죠. 아트록스입니다. 티어리스트를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트록스가 정말 꾸준하게 이 티어를 사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1티어에 위치한 피오라나 카밀이 아트록스가 상대하기 껄끄러워서 1티어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선열 포식자의 밸류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아트록스를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리븐도 2티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 친구도 선열이 메인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챔피언들도 선열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씩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11.17 패치 최악의 너프를 받은 갱플랭크는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픽률 3.4%, 승률 46%를 기록하며 5티어를 기록 중입니다. 라이엇이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탑 루시안도 보입니다. 픽률 1%, 승률 46.4%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칸 옆에는 아칼리가 픽률 2.1%, 승률 46.3%를 한때 탑라인을 지배했던 리신은 픽률 0.8%, 승률 46%를 기록 중입니다. 꿀챔프는 탑라인에선 이번엔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실력 싸움이 되어버린 탑라인입니다. 최근 정글이 참 혼란스러웠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리신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27%, 승률 50.9%, 그리고 밴율 52.2%를 기록 중입니다. 정말 압도적 1티어라 생각이 들고 패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이번 패치 가장 핫했던 챔프죠. 에코는 성능이 매우 좋아요. 에코 그냥 픽하세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원래 쓸만한 AP카드가 없었던 정글 라인에 하나의 희망이 되어준 건 확실합니다. 픽률 19.2%, 승률 50%로 단번에 AP 챔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1티어는 AD 챔프 둘, AP 챔프 둘로 보기 좋게 나뉘었습니다. 자르바는 픽률 18%, 승률 51.7%, 니달리는 픽률 15%, 승률 50.1%를 기록 중입니다. 4개의 챔프들 픽률을 모두 더하면 79.2%네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누가 채워주는가? 그브, 비에고, 킨드, 앨리스, 다이애나, 케인 순으로 픽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몇몇 챔프들은 최근에 너프를 받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챔피언들이죠. 비에고는 이번에 너프를 받고 승률 46.5%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픽률이 8%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승률 47%를 기록 중인데 픽률은 여전히 5.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인도 너프를 받았었죠. 11.17 패치 케인은 픽률 5.5%, 승률 49.1%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손에 익어 있는 챔피언이기에 계속 사용하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챔피언의 성능이 너무나도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펼쳐나가야겠다. 그리고 빠르게 챔프폭을 바꿀 생각까지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레이브즈는 나름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픽률 10.9%, 승률 49.3%로 무난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쟁자들이 계속 너프를 받고 내려가니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앨리스의 근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앨리스가 이렇게 1티어를 벗어나 있었던 적이 많았던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짝 파트너인 레넥톤의 하락세가 한몫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셔야겠죠.
레넥토는 탑라인 국밥과도 같은 존재, 최소 2티어를 유지하는 챔프였는데 라는 질문 말이죠. 레넥토는 픽률 6.4%, 승률 48.9%로 꽤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선열 포식자의 가치도 높은데 왜 레넥토는 솔랭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가, 언제부터 이랬는가. 11.12패치에 치명적인 Q 너프를 받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1.12패치를 기점으로 계속 48%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한국 서버를 제외하고 해외 서버에서만 보면 48% 초반대 혹은 47%대까지 승률이 내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은 그나마 니달리도 잘 쓰고 앨리스도 잘 쓰니 레넥 니달리, 레넥 앨리스 조합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을 뿐 레넥톤 자체 체급은 많이 내려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앨리스도 덩달아 티어가 내려가 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글라인 꿀챔프 짚어보겠습니다. 리신과 자르반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뽑아도 좋은 두 챔프입니다. 탈론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OP마크를 받는 챔피언들이 바뀌질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많은 분들이 케인의 너프 이유를 듣고는 왜 탈론은 같은 개념으로 너프를 하지 않느냐 화를 내기도 했었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이미 선열 탈론 빌드는 독보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픽률 9%, 승률 52.8%라는 상당한 성적을 내고 있으니 말이죠. 11.17패치에 들어와선 픽률이나 밴율이 더 뛰어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승률은 꾸준하네요. 탈론이 상대 승률 10세를 기록하는 챔피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크샨입니다. 그것도 꽤나 큰 수치로 아크샨이 압도하고 있죠. 아크샨은 11.17패치 분명 너프를 받았지만 이전에도 한번 공유를 드렸듯이 독사의 너프가 탁월하게 효과를 발휘하며 아크샨의 암살자 상대 승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이템 티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티어는 채택률과 승률, 평균 완성 시간, 그리고 구매를 한 시점으로부터 재화를 얼마나 벌어들이는가를 구간별로 체크한 뒤 각각의 지표를 학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의 심파자는 항상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격력 너프를 받고 분명 위치가 많이 내려가 버렸죠. 한편 최상위 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템은 솔라리, 선열, 철갑궁과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쉴드의 유지력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입니다. 즉 빌드 연구를 해당 아이템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해당 아이템을 잘 쓰고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베스트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암살자 전설 아이템을 살펴볼까요? 11.17패치는 요우무 버프와 독사의 너프를 포함하고 있었기도 하고 이게 미드라인에 영향을 크게 줄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성비가 매우 좋은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었던 독사는 확실히 점수가 뚝 떨어진 반면 요우무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후반에 갈수록 스킬 가속이나 이속 관련 효과들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선체 파괴자의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이 아이템은 누구에게 써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유니크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그냥 아이템 체급이 높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크샤는 너프를 받았 했음에도 픽률 7.8%, 승률 52%를 기록 중입니다. 오히려 더 떡상했다는 점을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미드라인은 관련 아이템 설명들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챔피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꿀벌 마크는 1티어 3인방에게 달아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직스와 애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둘 다 상체의 힘에 최적의 서포팅이 가능한 챔프들입니다. 직스는 픽률 7.5%, 승률 52.5%, 애쉬는 픽률 24.7%, 승률 52%를 기록 중이죠. 둘 다 어마어마합니다. 바텀라인도 아이템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철갑궁의 밸류가 높다 말씀을 드렸죠. 철갑궁이 메인인 챔프는 애쉬, 베인, 사미라, 드레이븐, 칼리스타, 아펠리오스 정도가 떠오릅니다. 대부분이 상위 티어에 올라가 있고 칼리스타와 아펠리오스는 숙련도 문제가 강하게 좀 남아있죠. 이런 측면에서 바루스도 철갑궁 메인 빌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언제나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요. 자야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뒤집을 만한 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번 패치를 받고 승률이 오르는 듯 싶은데 수면 위로는 못 올라오고 말아버리죠. 다시 승률이 48.1%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픽률은 5.2% 수준이니 참 많은 유저들이 자야를 써보고 싶다 외치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돌풍의 밸류를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면 구도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꿀챔프 짚어보겠습니다. 애쉬, 베인, 직스, 사미라까지입니다. 원딜 쪽이 꿀챔프가 좀 많죠. 특히나 철갑궁 3인방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쓰레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참고로 이벤트는 그때그때마다 새로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녹음을 해두고 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잠시 1티어 4인방의 픽률을 알려드리자면 쓰레쉬 21.5%, 룰루 13.8%, 레오나 13.3%, 블리츠 12.8%입니다. 여기도 4인방의 기용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중 쓰레쉬는 한 차원 더 뛰어넘은 픽률이긴 합니다. OP마크는 이렇게 쓰레쉬에게 주었지만 사실 꿀벌마크는 레오나와 블리츠에게 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레오나는 아무 생각 없이 뽑
뽑아도 제 가치를 충분히 해내는 챔프이기에 더더욱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1.17 패치 너프도 받았으니 당분간 또 레오나는 너프를 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블리츠크랭크는 분명 승리 패턴이 극단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승률 52.1%를 기록 중입니다. 픽률이 높은데 아주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성능이 그리 떨어지지 않았던 블리츠크랭크가 11.15 패치 갑자기 뜬금포로 버프를 받으니 벌어진 일입니다. 불츠도 적극 기용해보세요. 다음은 소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소나는 최근 라이엇이 스킬셋을 싹 바꿔준 챔프죠. 11.17 패치 기준으로 소나는 픽률 2.1% 승률 52.6%를 기록 중입니다. 결국 소나도 11.17 패치의 거대한 흐름의 덕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지력 하면 소나, 실드 하면 소나니까요. 실드 하면 또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렐입니다. 렐은 픽률 2.6% 승률 52.5%를 기록 중입니다. 그녀의 단짝 3이라도 현재 티어가 높은지라 3이라 렐 조합을 더 자주 기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드 스킬만 있으면 다 떡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 체급이 높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았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름 소나도 11.16 패치 기준 픽률 2.6% 승률 52.2%를 기록하던 픽이었거든요. 렐도 11.16 패치 픽률 2.2% 승률 51.6%를 기록 중이었고요. 꿀챔프는 블리츠와 레오나 그리고 마오카이까지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1.17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